반갑습니다. 저는 전통음악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하고 있는 민소윤입니다. 음악공장 노을량이라는 팀을 이끌고 있고 거기서 예술감독과 작곡, 대금 연주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의 예술관에 영향을 미친 분들에 대한 질문을 가끔 받는데 생각할 때마다 딱히 따부르는 분들이 없더라고요. 제가 잘나서 그렇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돌이켜보면 함께 계속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에너지를 얻습니다. 그 시기가 매번 다르기 때문에 누구 분을 특정하기가 좀 애매한데요. 요즘 같아서는 같이 음악하는 동료들, 또 연극이나 무용하는 다장의 여러분들의 예술 철학이나 또 가치관, 술 한잔 먹으면서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의 그런 말씀들이 저한테 큰 에너지로 오고 제 예술 철학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예술위원회와 인연을 맺은 지는 저는 2010년부터 맺은 것 같은데요. 지원사업을 통해서 맺게 됐습니다. 처음 지원사업은 신나는 예술여행을 시작했고 그 다음 창작산실, 국제교류 등 또 나이가 좀 들면서 시민이나 평가 등을 하면서 그 인연을 맺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보다도 저는 현장예술가니까 공연이겠죠. 신나는 예술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을 다녔었습니다. 아마 이 사업이 아니었으면 가보지 못할 교도소, 교도소 많이 가봤고요. 그 다음에 군부대, 농산어촌, 또 다문화 가정분들과 또 외딴 섬을 많이 다녔었는데 그 중에서 다문화 가정분들과 외딴 섬을 다녔던 기억이 아직도 많이 났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런 경험을 하게 된 게 2018년도에 외딴 섬을 가게 된 프로젝트였는데요. 이것도 신나는 예술여행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신나는 예술여행이 섬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약간 자율적으로 자율형 신나는 예술여행이 있었습니다. 프로그램을 고정화시키지 않고. 그래서 전라도의 외딴 섬들을 여객선이 닿지 않아서 그 병원선과 협업을 해서 병원 진료를 갈 때 그 병원선을 타고 찾아갔었는데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대부분의 관객층이 70대에서 90대의 어르신들이고 많아봤자 20분 정도 오셨는데 그분들한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창작 신곡이나 또는 민요나 뭐 기껏해야 한두 곡의 대중가요를 편곡해 가서 한들 과연 얼마큼 좋아하실까, 조금 더 그분들과 교감할 수 있는 공연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예를 들어 대두라도 섬이면 대두라도 섬을 공부를 해서 대두라도 섬의 지형, 예를 들어 당산나무가 어디 있고 어떤 어종이 잡히고 또 그런 얘기들을 가사에 담고 그 다음에 그 대두라도 섬이 여수 근교면 여수의 토속민요를 음악적 기본으로 깔고 해서 곡을 준비해 갔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한테 가서 물어봤죠. 어르신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어때요? 시집은 언제 오셨어요? 라고 20분밖에 안 되니까 그 시간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의 얘기를 노래 안에 담아서 후렴구를 같이 부르고 그 노래를 가르쳐 드려서 결국에는 그 섬의 노래가, 주민들이 사는 섬의 노래가 하나가 완성이 됐고 영상으로 남기고 음원으로 실제로 그분들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녹음해서 남겨서 그 프로그램을 진행을 우연히 하게 됐는데 진행하고 나서 너무 많은 격려도 받고 응원도 받고 당연히 이제 주민분들 너무 좋아하시고요. 근데 그거를 하게 됐던 게 이제 뭐 자랑보다는 제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40 중반에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아 내가 전통음악을 하길 참 잘했구나, 내가 예술을 하길 참 잘했다라고 생각 들었던 첫 공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예술이란 저의 언어입니다. 저는 대금정 연주자로 출발을 했을 때 슬프게도 대금 연주를 아무리 슬프게 불어도 또는 기쁘게 불어도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멜로디는 사람들한테 제 마음을 참 전달하기 힘들었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보면 작곡과 작사 쪽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저의 하고 싶은 말을 음악에 담아서 할 수 있어서 그 말이 사람들이 공감하고 어느 날 어떤 관객이 아 이분의 곡은 또는 이분의 작사가 내 마음을 울렸습니다라는 댓글을 보면 아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이 잘 전달됐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술은 저의 언어입니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가 50주년 됐다는 걸 올해 알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술가들은 어떤 공기관이 몇 년이 됐는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죠. 근데 그만큼 위원회가 성장 발전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처음 만났을 때의 담당자분들이나 지금의 담당자분들의 모습도 많이 변했고 또 기관의 지원사업의 목적도 좀 더 예술가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지켜볼 거고 저는 나이 들어서도 아마도 예술을 할 테니까 위원회와 계속 인연을 맺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위원회가 앞으로도 계속 현장 예술가들의 얘기를 간담회나 공청을 통해서 잘 받아들여서 잘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공기관이란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정책, 상위 정책에 따라서 사업 목적이나 방향성이 조금씩 변하긴 하겠지만 기본적인 비전이나 예술가들의 말들을 잘 반영한 또 동행하는 함께 동행하는 그 기관으로서의 비전은 잃지 않는 그런 기관이 됐으면 하는 바랍니다. 축하드리고 이건 모든 예술가들과 함께 다 같이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